빠방 하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그럴 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무서운 영상 한 편이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소름돋는 한국귀신. 한국귀신 라인업도 장난 아닌데요, 오늘은 빠방이들이 몰랐을 법한 귀신들만 모아봤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긴장하시라고요. 소름돋는 한국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시월드 시월드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극한의 시월드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며느리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며느리들의 한은 무서운 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집안엔 아주 심보가 고약하고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된 일만 시키고 밥조차도 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잡일을 시켰는데 문을 잠그고 며칠 밤낮을 일만 시킨 적도 있다고 하죠. 결국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요, 며느리는 그대로 한을 품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제대로 그 한을 마음껏 풀지 못해 쪽박구 쪽박구라며 찢어지는 소리를 운다고 하는데요, 주로 집안이나 주방에 나타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글픈지 듣는 사람이 다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소쩍새의 전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심한 구박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이 많은 며느리는 소쩍새로 환생의 집으로 날아와 매일 밤을 소쩍소쩍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만약 소쩍새가 이렇게 울면 솥에 금이 갈 정도로 흉년이 찾아온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시월드는 쌀벌한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 한 번쯤은 시골로 내려갈 계획 세우고 계시죠? 시골,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으스스한데요, 그렇다 보니 무서운 귀신들이 정말 많죠. 그중 가장 무서운 시골 귀신 탑3. 첫째, 무덤귀. 물론 무서워서 지나다니지도 않겠지만 늦은 밤 시골에서는 무덤 쪽에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무덤귀 때문인데요, 처참한 몰골을 한 무덤귀는 서양의 좀비와 비슷한 비주얼로 보면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만약 관 속에 있는 시체의 머리카락 이나 손톱이 계속 자라고 있다면 이는 무덤귀로 무덤주의를 깨끗이 정돈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무덤귀의 출현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기 위함이지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코지하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나쁜 귀신은 아니지만 마주치고 싶진 않네요. 둘째, 물귀신. 만약 계곡에 꼿꼿이 서 있는 시체를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귀신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워서 둥둥 뜨게 되는데요, 물귀신은 머리를 꼿꼿이 세어 사람을 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아래를 보면 둥둥 뜨기 위해 발은 급하게 헤엄치고 있다고 하죠. 귀신은 물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거죠. 물귀신은 워낙 고통스럽게 죽고 시체도 떠내려가 워낙 한이 많은데요, 물에 음기도 가득해 더더욱 독하다고 합니다. 무덤귀와 달리 물귀신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괜히 물귀신 작전이란 단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셋째, 야광귀.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보기가 힘든 반딧불이. 그렇다고 반가운 마음에 빛을 따라갔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야광기일 수도 있거든요. 야광기는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도주했다가 염라대왕에게 붙잡힌 귀신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몸에 빛이 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어디서든 눈에 띄어 주로 지옥을 안내하는 불빛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그대로 신고 간다는 민담도 많은데요, 신발이나 옷가지를 빼앗긴 사람은 1년간 복이 사라져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옛 시골 사람들은 잘 때 신발을 밖에 두지 않거나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건 야광기뿐만이 아닙니다. 도깨비불도 있죠. 예로부터 도깨비는 사람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리지어 다니며 사람들을 놀래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덤역 도깨비불은 진짜 도깨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썩을 때 뼈 속에 인성분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요, 이게 공기 중 습기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파란 형광빛을 낸다고 합니다. 시체가 많은 묘지 근처에서 이런 불꽃이 자주 보이는데 옛 사람들은 이걸 도깨비불로 우인해 도망갔다고 하죠. 도깨비불 아닌 건 알았고 올해 시골은 패스. 영화 사랑과 영혼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이었던 몰리의 곁을 떠나게 된 샘이 차마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맴돈다는 줄거리인데요, 언제 봐도 감동입니다. 그래도 이쪽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다행인데요, 짝사랑만 하다가 죽은 귀신이 더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리고 그 집착은 광기로 변해 죽어서도 계속되죠. 이 귀신은 상사귀로 죽은 후에도 짝사랑했던 대상에 집착을 하는데요, 몸에 빙의해 병을 부르고 가정을 파탄시킨다고 합니다. 생전에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거부를 당했거나 슬픈 기억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 원기가 된 것으로 그 사람에게만 끝까지 들러붙어 해를 끼친다고 하죠. 또한 그 사람에게 접근해오는 사람 모두를 질투해 해치기도 하고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지독한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귀신은 몽달귀신, 여자에게 반하여 상사병에 걸렸거나 장가가지 못하고 죽은 청각의 원기로 오로지 처녀에게만 들러붙는다고 하죠. 기가 약한 처녀에 들러붙어 정신을 지배하고 페인으로 만드는 악귀입니다. 몽달귀신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던 남자가 다리 및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러브스토리인데요. 사실 아닙니다. 남자가 용기있게 고백하여 둘이 이어졌지만 미모와 학식을 겸비한 그녀와 달리 하찮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에 나날이 자신감을 잃어갔죠. 점점 그 피해의식은 커져서 병으로 번지고 결국 식음을 전폐하다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장례식 날 남자의 관을 싣고 가던 도중 여인의 집에 가까워지자 관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인은 자신의 속적삼을 관 위로 올려놓고 하늘 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관이 땅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착은 나쁜 거지만 순수한 짝사랑은 참 슬프네요.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도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굶어 죽거나 거지처럼 음식을 빌어먹다가 죽은 사람은 그 한을 품은 채 걸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걸기는 걸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들 걸신 들리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는 빌어먹을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죠. 뭐 이렇게는 쉽게 빌어먹는다고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픕니다. 걸기는 특히 산에 많다고 하는데요. 굶어 죽기 전 대부분 들이나 산에서 나무 껍질을 떼먹기 때문이죠. 몇날 며칠을 이렇게 먹다가 진이 빠져서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걸기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해 영원한 배고픔에 시달린다고 하죠. 예로부터 음기가 강한 곳에서 밥을 먹으면 걸기떼가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식사 전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음식 조각에 하나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기떼가 싸우는 동안 맛있게 밥을 먹었다고 하죠. 귀신떼가 옆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는 게 신기하네요. Anyway, 걸기의 목적은 오직 숙주의 식욕을 돋구는 것으로 그 외에 해코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먹게 만들고 배가 불러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할 때 떠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게 가장 큰 해코지 같은데 정말 무서운 귀신이네요. 내가 그래서 배가 고팠던 거구나. 예로부터 집안에는 가문의 운수를 좌우하는 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뒷간 귀신인 측신은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묘령의 여자 귀신으로 성격이 포악하여 두려운 존재로 여겨져 왔죠. 변소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머리카락을 뒤집어씌워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워낙 지독한 귀신이라 무당이 구슬해도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측신은 집에 붙는 순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귀신인데요. 이렇게 악귀가 된 데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마을에 아들이 7이나 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를 위해 배 한 척을 가지고 떠나고 부인 혼자 집에 남았다고 하죠. 하지만 남편은 떠난 곳에서 악독한 김씨 여인에게 홀려 돈도 잃고 장님이 되었는데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부인은 7 아들들을 보내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을 접한 김씨 여인은 부인을 속여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인 행세를 하며 7 아들도 죽이려 했지만 계략이 들통나 스스로 변소에 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하죠. 이렇게 죽게 된 측강 귀신은 평생 못된 짓만 하다 귀신이 됐는데요. 죽어서도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악귀입니다. 다행인 건 항상 변소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측신이 찾아오는 6일, 16일, 26일 등 육자가 들어있는 날엔 변소 가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도 그렇더니 화장실 귀신은 다 지독한가 보네요. 오늘 우리나라 무성 귀신들을 살펴봤는데요. 찾다가 멘탈 다 나갈 뻔했네요. 그래도 빠방이들이 소름 돋았다면 저 빠키는 대만족. 다음엔 각 국가별 전통 귀신들도 다뤄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민트초코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리사.